2차 포럼을 오후 2시부터 마을 회관에서 열었습니다. 아직까지 참석 못하신 분은 속히 마을 회관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그 도촌마을 회관이 시끌벅적한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? 오늘 그 우리 마을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2차 포럼 있는 날입니다. 아,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는 어떤 인사죠?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기관에서 이 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전에는 뭐 이장이나 대표자가 사업을 정했지만은 마을 주민 전체가 화합이 돼가지고 그에 대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해서 그런 단체입니다. 이 색깔 있는 포럼이 마을 만들기가 아, 오늘 그러면 공동체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. 예, 이제 그 요 뭐 우리 경상남도 그 포럼 담당 그 선생님들이 나오시가지고 예. 이런 그 그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? 앞으로 일정은 3회는 선진지 견학 잘된 마을에 견학을 가는 걸로 봤습니다. 이장님으로서 이거 시작한 이제 오늘 2회째는 예예 예, 어떻게 그 우리 동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? 너무 관심도가 많습니다. 이 지난번 1차 때도 이 해관안이 뭐 너무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뭐 자리가 팍팍 이랬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참석했다고 열의가 대단하다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가셨어요. 그만큼 마을 동민들이 할 말도 많고 예, 예.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예, 그렇습니다.